너무 좋죠. 좋아 좋아.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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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기억과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내일 후회할 텐데 후회했을 텐데. 아 이거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요 땡처리 엔터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또 공개를 해드리는. 와 또 뭐야? 뭐 있어? 뭔데? 근데 곡을 가끔 좀 이 곡이 어떠냐고 거기 음원팀에서 좀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곡이 딱 왔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오디션을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대표가 돼서 이 노래의 주인공을 찾는 뭔가를 한번 해보든가. 이 곡에 딱 어울리는 우리 멤버들 중에 멤버는 진주하고 미주예요. 이건 미주하고 진주가 한대요. 뭔가 분명히 이 노래에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곡을 고민하다가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오~ 진짜로? 누가 사는데? 누가 사는데? 그거만 알려줘. 저는 작곡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노래랑 이 곡이 괜찮아서 제가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회사에서 샀게. 그래서 회사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제가 다 추진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예, 제가 땡처리 엔터 대표 그리고 JS 그리고 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큰 그림이다, 큰 그림. 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자, 들어보자. 음악 주세요. 좋은데? 전주? 약간 이거 시트팝이야. 좋은데? 오, 좋아. 난 왔어. 느낌 맞지? 난 왔어. 느낌 맞지? 오. 시트팝. 시트팝.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야, 또. 좋은데? 너무 좋아. 난 시트팝 좋아. 좋아. 좋은데? 다시 왔어, 이런 노래가. 좋은데 이거? 이런 템포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춤추는 시트팝 느낌. 네. 시트팝. 여기가 끝내죠. 여기 끝내죠. 여기가 끝내죠. 여기가 끝내죠. 1, 2, 3, 4. 이거 좋은데 이거? 어쭈? 어쭈? 느낌 와요. 느낌 와. 벌써 나오지? 벌써 나. 이거 좋은데? 좋아. 좋은데? 아니 이거 좋은데? 좋은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아 좋아. 자 일단 앉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데? 진주 앉아봐. 자 진주는 어때? 진주 어때? 어울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노래라고.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고량 창희 씨는 그러니까 멜로디 자체가 어려워서 너무 좋은데. 너무. 이거 제가 욕심낼 정도예요. 그렇죠. 아까 욕심. 진짜 맞죠? 이게 아무리 댄스 음악이어도 사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거는 딱 몸이 움직이잖아. 진짜 다 신나하실 것 같아. 아니 진짜 아까 난 노래 안에서 진주 씨 목소리가 살짝 들릴 것 같아. 약간 까랑까랑한 게 들릴 때. 미주하고 진주가 다 있어요. 자 우리 두 분은 말 그대로 지금부터는 그룹입니다. 예.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 그냥? 예. 자 일단 주주 이 노래들을 지금부터 빨리 숙지를 하시고 잠시 후에 오늘 강연 뭘다 이거 잠시 후에 근데 이분들 다 프로예요. 그래 맞아. 이분들 프로입니다. 일단 느낌 한번 보자고. 오케이. 아 여기도 그 꽤 유명한. 네?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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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뭐 팀 네. 이름은 아직 없고요. 네네. 자, 저는 저 JS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예. 황현 작곡가님, 제가 간단하게 좀 앉으실까요? 네. 뭔가 오시는데 되게 기합이 이렇게 막 빡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이것을 제가 예, 좀 하게 돼가지고 예, 예. 네. 그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곡을 네.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걸 예전에 저기 전에 들었긴 하셨죠? 예. 일단 굉장히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셨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 마음에 들어야 맞죠, 맞죠. 전반적인 총괄 프로듀싱이 빡 되면서 그런 게 나온 거 아닌가. 요 곡을 제가 알게 된 거는 지금 한 작년 7월인가요, 그죠?
그때 이제 이 노래를 딱 듣고 아 이건 느낌이 좀 괜찮다. 내가 이 곡을 좀 구매할 수 있느냐. 예, 라고까지 했고. 실력은 우리 작곡가님이 뭐 오늘 좀 직접 보시겠지만 에, 갑작스럽게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네. 저희는 말 그대로 팝업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짝 나타났다 네. 반짝 사라진다. 아. 예. 아, 일단 저기 황현 작곡가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업계 경력 16년. 멋있어요. 자, 그 무엇보다 소녀시대 동방신기 엑소 샤이니 레드벨벳이 골드차일드 이달의 소녀 레디스코드 온앤오프든 우리 황현 작곡가님의 손을 안 거친 거의 뭐 진짜 그룹이 어떠한 제가 정말 들으면서 자라난 예전에는 한국 가요에 그런 게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가사는 슬픈데 음악은 신나는 아, 약간 그런 네, 그런 감각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그런 게 요즘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다들 좀 멋있고 세고 맞아 네, 그런 것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걸로 가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틈새 시장을 아,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 지금 뭐 굉장히 세련된 곡들, 멋진 곡들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 뭔가 이 틈새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바로 그런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야. 분이 진짜 잘 맞으신데. 바로 바로 that's right. 바로 저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우리 그 사실 이 노래에 저는 그 듣자마자 이건 여성 솔로 아니면 듀오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두 명 그림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잘 맞으시네요. 너무 잘 맞으시네요. 그리고 이 여기 미주하고 진주가 있어요. 아, 그 목소리가요? 네, 비슷한 아. 느낌이. 일단 오늘 간호금이지만 네. 부를 때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딱 이렇게 부를 때 이 노래가 댄스곡이니까 가사가 아무리 슬퍼도 그렇다고 너무 슬프게 부르면 별로인 것 같아요. 신나게 슬퍼야 된다. 신나게 슬프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네. 한번 해볼까요? 음을 모릅니다. 한번 네? 들었습니다. 네. 들어봐야 되는. 한번 좀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네, 한번 들어보고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 아, 두 사람 다 내가 믿는 네. 친구들이거든요. 네. 찐 프로들이니까.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완전 JS 스타일이에요. 완전. 런니 나이트. 밤이 무서워요. 아, 이건 근데 미준대 내가 보기엔. 하자. 하자. 일단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네. 한번 해볼까요? 예. 가서 뭐 한 번에 이거 한 번에 다 외울 순 없으니까 아, 그럼요, 네. 제가 그러면... 파트를 짤 수 있을 정도? 네. 또... 미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또 가수 선배로서 가수 선배로서 아닙니다! 어, 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긴장된당 어떡해. 사실 뭐 미주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뭐 오늘 조금 전에 네. 한 시간 전에 듣고 괜찮아. 그러니까 간호금이지. 맞아. 뭐 느낌만 보는 거야. 오케이, 맛만 오케이. 보는 거예요. 아, 오케이. 들리시나요? 네. 어머. 자, 앞에 네. 조금 들려 드릴게요. 네. 그 모니터도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네. 지워도 외우고 있는 번호와 눈 감아도 선명한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게 없어.
없어질 수 있게 해줘. 되게 좋은데? 내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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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 아 너무 좋다. 목소리가 잘 붙는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캐치하죠? 아, 네. 너무 어울리는데? 어울리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잘해.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잘 들었고 1절은 네. 이제 진주 씨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자, 들어가세요. 어젯밤처럼 이래 이래 이래. 안녕하십니까? 딱이네. 딱이야. 딱이야. 네, 들리시나요? 네. 한번 네. 가볼게요. 눈 감아도 선명한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게 없어질 수 있게 해줘.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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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기억과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내일 후회할 텐데 부어 있을 텐데. 완전 좋아요. 됐다 됐다 됐다. 네. 아 지금 완전 좋아요. 그죠? 네 너무 좋아요. 약간 이거 부어있는 느낌을 좀 살려줘. 부어있는 느낌이요? 어떻게 부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어있을 것 같다는 아... 느낌으로 해달라는 얘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진주 씨 나와주세요. 네. 언니 부어있는 느낌을 내달래. 야, 야 내가 지금 부어있는 제니스가 부어있는 느낌을 내달래. 야 부어있는 느낌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부을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좀 해달라는 거야. 이 노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밤이 찾아가서는 안 되는 연인을 응. 이별 후에 이별을 했는데 아 밤이 무섭다는 게 이제 내가 밤이 되면 찾아갈까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 전화할까 봐 무섭다는 얘기 아니야. 저희 그걸...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봐봐. 면필 잡아. 저 가서 오늘 봤어요. 면필 잡아. 방 부르면서 알았어. 나도 가서 부르 아 심지어 잠깐, 부르면서 그, 알았어. 얘네들이 이걸 이게 지금 밤길이 무서운 그 느낌이 아니에요. 자꾸 밤이 되면 그가 생각나.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런 거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자꾸 그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간다. 고장난 아~ 인연 같은 기가 막히잖아요. 가사가 시적이잖아. 은유죠, 은유. 맞죠? 네네. 네네네. 나 이제 가사가 보여. 이제 보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 부어있는 느낌을 내달라는 게 여러분들이 부어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일 왠지 부어있을 것 같아, 펑펑 울 것 같다. 그런 슬픔을 담은 가사를 담아달라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를 좀 나누셨나요? 네네. 1절 파트만 딱 봤을 때 저는 앞에는 시작은 무조건 미주. 아, 네. 무조건이에요. 이건 잘 어울려. 이거는 예, 주주의 이주. 예. 네. 큰주. 큰주가 하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작주. 네. 작주. 그 다음에 작주? 후렴이 좀 고민이었고요. 후렴도 이렇게 세 줄 세 줄로 나눌까 하다가 그렇다고. 제가 딱 생각한 거는 앞에 내 마미 마미 여기서부터 두 줄은 둘 같이. 같이. 요거 큰 주 작주. 네. 볼 파트 그 다음에 고장난 인형처럼 거기는 부질 못해 요 부분. 네. 크주. 요거 크주. 요거 크주예요. 예. 네. 고장난 인형 크주. 네. 그 뒤에 이제 이 밤이 밤이 거기 두 줄 또 올 파트. 에브리바디. 네. 요거 작주죠. 예. 네, 작주. 이렇게 가는데 2절은 요거를 반대로. 아, 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크주 작주만 이렇게 반대로. 네. 자, 크주 작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작주 먼저 크주 다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브릿지나 이런 부분은 불러보면서 좀 더 나누면 될 것 같고. 어, 와. 어, 우리 주주 시크릿 어때? 주주 시크릿? 원래 시크릿 주주예요, 그건. 혹시 나으냐고. 잘 바빠요. 예. 주주 시크릿?
요 전체적으로 이제 파트는 네. 배분이 된 것 같고 네. 간호금을 요 파트에 맞게 한번 1절만 한번 오늘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불러보자 그럼. 자 그럼 우리 큰 주, 작은 주, 아 큰 주 가나요? 네 앞에 제가 앞에 있으니까. 예, 큰 주가 먼저 좀 해주세요. 오케이. 네 해줘 같은 경우에는 네. 없어질 수 있게. 해줘. 그치. 해줘. 아, 한 번 디웃음을 뱉어야 돼요. 해줘. 아, 그렇지, 네네네. 그렇지, 그렇지. 네. 네. 해볼까요? 네. 네. 지워도 외우고 있는 번호와 눈 감아도 선명한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게 없어질 수 있게 해줘. 오, 요거다. 오. 해줘 느낌 너무 좋았어. 해줘 좋았어 지금. 해줘 좋았어. 이 마지막을 얘가 잘 살리지 않냐? 해줘 이거. 아 이거. 콧소리가 잘 들어가는 그래, 스타일이야. 잘 들어가. 그러면 내 마미 마미 거기 해볼까요? 네. 네. 내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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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 네 한 번만 다시 해보는데 네.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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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너무 끊는 것 같아요.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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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계속 이어졌구나.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내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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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 고장난 올 파트에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네. 이 밤이 밤이도 아, 가볼게요. 이 느낌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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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어 귀엽고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아! 어 너무 좋죠. 좋아 좋아. 오히려 너무 높은 데는 그 한 분은 가성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둘 다 막 쨍하게 가는 거니까. 네. 오히려 진짜 듀오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좋다. 네, 노래가 너무 좋은데. 좋아. 이 노래가 주인을 만났다니까. 그러면 고장난 인형처럼 여기 자기 파트 한번 해볼게요. 네. 고장난 인형처럼 왜 멈추지 못해. 오. 근데 이 느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좋다. 좋아, 좋아. 파트들 1절까지는 다 불러본 것 같은데요. 와. 오케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셔. 바로? 오케이 진주. 네, 네네. 네. 큰주 나오고. 가서 놓고 올게. 아, 놓고 가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참 정말 또 기대가 된다 이거.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난 독하지 못해. 오늘도 이래 어젯밤처럼 이래. 그쵸. 네, 이거예요. 뒤에를 하고 나오실까요? 네. 네.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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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귀엽고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느낌 너무 좋았고 네. 저는 연습을 위해서 한 부분만 네.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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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는 처음부터 너무 크니까 뒤에가 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고 무서워 할 때는 너무 지금 무서워로 발음하지 말고 네. 무서워. 네. 무서워. 응, 그렇게. 네, 쉬워. 무서워. 응, 어, 좋다. 그렇게. 지금 좋다, 좋다. 네. 무서워 좋다.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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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귀엽고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내일 후회할 텐데 후회했을 텐데. 아주 좋다, 아주 좋다. 네. 아, 약간 부어있는 느낌 났어. 부었어요, 진짜. 아, 지금 나왔어, 나왔어. 분위기가 안 꺼질 정도로. 아, 현이 형. 아, 너무 좋은데? 어? 어쨌든 요거 지금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럴까요? 오늘 이렇게 딱 파트대로 한 거 예. 들려드릴게요. 어떡해! 1, 2, 와, 8개월, 7개월 만에. 떨리지 않아요? 노래를 하나 어떻게 내가 들었어? 내가 갖게 됐어. 어? 어 제가 직접 대표가 돼서 이 곡에 딱 어울리는 우리 멤버들 중에 멤버는 진주하고 미주예요. 지워도 외우고 있는 번호와 눈 감아도 선명한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게 없어.
없어질 수 있게 해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연두까지 못해. 오늘도 이래 어젯밤처럼 이래. 내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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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 고장난 인형처럼 왜 멈추지 못해.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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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기억고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내일 후회할 텐데 부어 있을 텐데. 아오! 오늘 만난 노래입니다. 작곡가 너무 감사해요. 이거... 이게 제가 생각한 게 되게 빨리 캐치하셨잖아요. 아... 그만큼 멜로디가 쉬우니까. 맞아요. 예, 대중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금방, 금방.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예. 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후반부가 너무 궁금해. 빨리 좀 녹음 좀 할 수 있게 좀 연습 좀 해줘요. 그렇게 해보도록 해요, 진짜 저희. 예, 진짜. 자. 합니다, 소름. 아, 갑시다. 네. 자, 우리 저 작곡가님 오늘 저 이렇게 아, 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아, 더 이상 취해지 말자, 진짜. 잘 한번 마무리를. 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 작곡가님. 작곡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